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사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 하나의 품사가 다른 품사하고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이 형용사의 그런 그 특징 중에서 하나가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세 가지의 의미에서 꾸며주는데 어떤 그런 그 종류, 부류, 성격,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 감정, 이렇게 나죠. 이런 것들은 명사 바로 앞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랜드 피아노. 피아노 중에서 너무나 크니까는 그랜드 피아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아주 엄청난 그런 그 개업식을 하는 것을 그랜드 오프닝이라죠. 오프닝이라는 그런 그 동명사가 이제 그 명사에 이제 그 형으로 쓰였을 때 그랜드라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올드 미스, 골드 미스 전부 다 올드는 나이가든 골드는 금의 이러면서 미스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가 내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영화인데 미션은 명사고 임파서블은 형용사일 텐데 어떻게 명사 앞에 형용사가 그냥 쓰였을까?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그 형용사는 명사 앞이라고 했지 제가 100%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가 몇몇 가지가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얘기만 마저 제가 해드리고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션 임파서블은 원래는 임파서블 미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은 사람의 그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싹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가지 그 문장으로 한번 그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를 그럼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에어로빅스, 에어로빅 이렇게 하시면 좀 촌스럽죠. 에어로빅스죠. 에어로빅스한데 S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 복수가 아닌 거 여러분들의 그 과목의 이름, economics, politics, linguistics 전부 다그 우리가 배우는 공부의 과목 이름은 S로 끝나도 우리가 단수로 취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aerobics, 에어로빅이죠. aerobics is a challenging exercise. exercise가 운동입니다. 그러면 challenging 하면은 굉장히 버거운, 아주 그냥 힘든 이런 그 형용사라는 걸 아시겠죠? I'm a serious entertainer. 나는요, 엔터테인을 한다는 이거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는 아주 그런 그 성실한 그런 그, 그 예술인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serious라는 것을 뭐 심각한 이런 것보다는 어떤 직업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아주 그 귀하게 여기는 이런 거죠. I'm a serious. 그래서 serious라는 형용사는 엔터테이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You need to get an ultra safe security system. Ultra safe요. 그냥 최고로 안전한 그런 그 시큐리티 시스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할때이 발음이 유 발음은 유니버시티 할 때는 이게 자음이라 가지고 유니버시티가 되는데 울할 때는 우리가 이게 그 모음으로 취급이 돼 가지고 unultra safe safe security라고 언을 집어넣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the black hole is a mystery phenomenon. 피노메놈 하면 현상인데요. 현상 중에서도 어떠한 현상이냐, 어떤 종류냐? mysterious.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mysterious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럼 딱그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은 관사 A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요런 그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자꾸만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문법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The screen display is good condition, is in good condition이죠. 그 스크린이요. 굉장히 지금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컨디션, 조건, 상황인데 이것의 그 형용사가 good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은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왔죠. Mysterious phenomenon, 라는 부정관사 다음에 mysterious 형용사가 오고 뭐가 왔습니까?
명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를 배우시면은 아, 형용사의 위치라는 것은 명사 앞에 관사 뒤에, 명사 앞에 전치사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요,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조금 약간 그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랜드 피아노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고요. 그랜드 오프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발음도 이렇게 하시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그 개그 콘서트를 굉장히 즐겨보는데, 개그 콘서트의 그 개그하고 그랜드 피아노의 그랜드하고의 그 품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다른 품사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인데요. 그랜드 피아노는 커다란이라는 그런 형용사죠. 물론 그랜드가 명사의 뜻이 있는데요. 이 명사로 쓸 때는요, 천불이란 뜻이에요. 1,000달러,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1,000달러라는 없고요. 영화에서만 나오더라고요. 또 어쨌거나 그랜드라는 것은 명사로는 천불이란 뜻밖에 없고 형용사로 웅장한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웅장한 피아노는 말이 되죠. 그러면은 개그는 개그거든요. 그러면 개그가 콘서트를 수식해야 되는 거는 그럼 개그가 형용사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요. 개그 콘서트는요. 명사가 합쳐진 합성 명사예요. 그러면은 개그가 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아까 그 grand는 우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grand, more grand, the most grand 이렇게 우리가 그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는데 개그는요. more gag, the most gag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품사를 할 때는 그 성격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라고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용사와 명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명사는요. 그 복수가 되지만은 이렇게 그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형용사와 부사만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랜드 오프닝은 이 그랜드라는 것은 형용사다. 개그 콘서트는 개그는 명사와 콘서트, 명사가 합쳐진 합성 명사다. 이런 개념까지 정리해 두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는 위치가 어디가 될까? 부정관사 뒤, 정관사 뒤, 전치사 뒤, 명사 앞인데 미션 임파서블 같이 일부의 그런 그 예외가 있더라.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